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11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아멘. 성경의 주제 중에는 기초석과 같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주제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거의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기초석을 이루는 그런 주제들이 있고 그러나 삶은 복합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장하고 관계를 이루고 집을 지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시간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를 위한 적용 주제들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주제들. 그 빛나는 주제들은 가령 구원과 같은 주제들입니다. 구원은 한 경험이기도 하고 또 만남이기도 하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 플러스 원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종합적인 주제이죠. 성경에는 그런 빛나는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한 그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 11장이 내포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적용되는 주제이면서 너무나 빛나는 그것은 giving, 주신다, 주다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베푸신다. 이를 명사로 얘기한다면 베품 또 선물, 공급, 공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차원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주다, 베풀다, 공여하다, 선물하다, 기부하다, 제공하다와 같은 이 많은 파생어들을 만드는 이 주다라는 하나님의 주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기가 막힌 주제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위태로움 그리고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성장하면서 유혹받고 흔들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 자유 때문에 오히려 흔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 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놀랍게도 이는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심.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주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좋은 은사, 좋은 탤런트,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늘 부족하고 내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만 생각하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노래 못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남들 앞에 서지를 못해요. 저는 사실은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뭐 100%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너는 뭐를 잘하니? 무슨 과목이 제일 좋아? 그런 말을 아이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물론 답이 물어볼까 봐 준비해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저런 얘기만 안 들었으면 나는 좋겠어.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가능성인지 잘 모릅니다.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불행히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것을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온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의 네트워크를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가정은 감정의 쓰레기통이고 못다 이룬 꿈의 하치장이고 그리고 갈등이 불붙는 내연의 장소입니다. 서구 선진국에 아주 쿨하고 대표적인 커플들이 각자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에 올 때는 와인 한 병, 그 다음에 샴페인 한 병 가지고 가서 집에서도 잠깐 인사 나누고 각자 컴퓨터를 켜고 각자의 등불 밑에서 홀짝홀짝 알코올 한 모금씩에 시름을 달래면서 자기 일에 몰두하고 그렇게 타인처럼 하루를 지붕 밑에서 보내고 각자의 둥지로 또 떠나가는 가정은 결코 선물이 되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을 주셨습니다. 이놈의 아이들 끝도 끝도 없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햇볕과 단비, 바람과 물, 그리고 잠잘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만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을 사는데 계약서는 쓰지 않았느냐고요. 물도 우리가 가서 사오지 않았느냐고요. 썬텐도 우리가 했죠. 그러나 우리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도 가정도 우리의 생명도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도 생명에 필요한 것도 우리가 만든 것은 하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은사와 우리들의 재능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주심의 풍성함은 우리의 생명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고 성장하는 데만 필요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도록 또 주십니다. 우리에게 서로 돌보고 섬기고 케어하고 상담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축복하고 서로 세우는 그런 사랑을 또 주셨습니다. 이 주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매직 월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에 목적이 있게 하십니다. 길거리를 가면서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 생각 해보셨나요? 여행을 할 때. 자전거가 쫙 놓여져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거기다가 진열을 한 걸까요?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쉽게 접근해서 자전거를 얻어가지고 타고 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왜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저는 이정표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박물관은 숨어있고 또 좀 제가 수준이 떨어져서 박물관에 가서 좋은 것을 느끼기는 그렇게 쉽진 않은데 박물관까지 가지 못하면 여러분 길가에 있는 이정표만 보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정표가 아름다워. 그 제가 항상 그 시청 광장이라든지 어느 그 플레이스에 가면 이정표가 이쪽 저쪽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 모습을 제가 종종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리의 라데팡스가 뭐 어디를 뭐 개선문까지 또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다든지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이정표가 되고 목적을 가리키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그 체육인들은 아름답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을 향해서 연주하고 질주하는 연주자들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주심의 주제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표현이 이렇느냐고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라는 것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가고 우리에게 마음에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농경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뭐를 하죠? 떡을 만들어요? 아, 그럼 방앗간에서 하죠. 그럼 농부들은 뭐를 하죠? 떡을 만들 수 있는 곡식을 키우죠.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를 하죠? 씨를 뿌립니다. 쌀나무를 거두기 위해서는 논에다가 모를 내고 벼를 심는 거죠. 혹은 곡식에 씨앗을 파종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아, 그러면 씨를 뿌린다고 얘기하지 왜 떡이라고 말할까요? 떡은 완제품이죠. 생명과 생존에 필요한 완제품인데 그런데 어떤 농사꾼도 마지막에 결실과 결실을 통해서 이룰 일을 생각하지 않고 씨를 뿌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씨를 뿌리는 것 그 자체가 좋아. 네, 약간 이념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결과를 그리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나는 그냥 가게 문을 열고 셔터 올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끓이고 튀기는 이 행위 자체가 좋아.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쌓고 그런 것이 나는 좋아서 할 뿐이야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마지막 결과를 마음속에 그리는 거죠. 그 마지막은 떡입니다. 생명의 떡. 그는 떡이 그냥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에 헌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은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어디다 뿌리나요? 토양에다 뿌리죠. 어느 토양에다가? 좋은 토양에다가. 근데 농부들에게 물어보세요. 땅이 다 좋은가요? 백이면 백 아니요? 라고 말할 겁니다. 좋은 토양만 가리는 사람은 아마 임금님이나 왕자님일 거예요. 여기는 안 돼. 시려 시려 좋은 땅을 줘. 그러나 농부라면 땅을 개간합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밭에 뿌리기도 하지만 갯벌과 같은 토양이나 진흙창과 같은 토양일 수도 있습니다. 물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 우리 벼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물에다가 심잖아요. 물에다가. 그렇습니다. 농부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아마도 최고의 토양만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우기를 지나면서 이제 물이 너무나 빠지지 않아서 물 웅덩이가 되어 있고 진흙탕처럼 변해버린 토양에도 농부는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뿐만 아니라 씨앗이란 어차피 죽어야 사는 역설적인 생명이니 물에 떡을 던진다, 물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적절한 은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와 나의 떡은. 네. 첫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는 떡은 이미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생명. 생명만 주셨느냐? 생명에 필요한 양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양분만 주셨느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면역력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 이것도 창조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판결을 내려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집행유예를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카인에게 표를 해주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의 집행유예를 내려주시는데, 이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신 것입니다. 가인은 그런데도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니요, 가인은 원망하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었습니다. 환경과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떡입니다. 요셉은 이복형들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내신 집에 자녀들로 태어나서 서로 얽히고 설킨 원한관계, 애증관계를 가졌습니다. 더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하는 자. 그러나 그러한 관계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실 꿈의 무대였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요셉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이 애증관계는 하나님이 이루실 꿈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들을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떡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떡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완성이 안 됐느냐. 여러분, 생명이란 성장하는 것은 그냥 바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그냥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벌써가 아니라 아니 아직,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떡은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장하고 완성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받은 은사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만남과 관계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이루어가는 의미와 보람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떡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거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요. 아이들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을 보면요, 자고 있지 않으면 걸머리번 생각에 빠집니다. 눈동자가 이렇게 초점이 멍해져가지고, 우린 이를 멍때린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아이들은 중요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판타지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과 그림이 오고 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짓궂게 한번 물어봅니다. 예, 너 무슨 생각하니? 그럼 왜 내 상상을 깨트려? 예. 뭐 약간 현실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거기서 뭔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기도문만 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과 생명을 우리는 뿌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도록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함께 그 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떡을 이루시는 그것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떡은 구원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예, 예수님께서 당연히 은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구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떡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구원 생명,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이지만 네 번째는 떡의 의미는 나누고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는 항상 떡을 했습니다. 왜 떡을 하죠? 잔치를 하신 분들은 왜 떡을 하죠? 나눠주기 위해서, 싸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시골 마을에서는요, 이 농사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마을의 행사는 잔치입니다. 잔치는 누가 하는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은 꼭 잔치를 합니다. 왜 잔치를 하죠? 자랑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아니죠. 잔치하기 위해서 잔치합니다. 즉 나눠주기 위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은요 언제나 풍성하고요. 그리고 끝나고는 항상 싸주는 거예요. 남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잔치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잔치를 하면 저희도 이제 큰 집이에요. 큰 집이고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그 잔치를 많이 하는데 우리끼리는 자원하자, 줄이자, 줄이자 얘기하지만 잔치를 벌이면 넘치게 하자, 싸주자, 싸주자 그런 것입니다. 이건 낭비의 개념이 아니라 넘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안동네 누구 집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요 무조건 달려가는데 다 익스큐즈가 됩니다. 저 집에 잔치 있어 그러면 그러면 가야지. 바빠 죽겠는데 농번기인데 무슨 잔치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애경사에도 다 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부자의 개념입니다. 부자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사업장을 축복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부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을 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통되는 것을 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고 유통될 때 그것은 비로소 부가, 아름답고 건강한 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익명의 비밀 구좌에 그리고 어딘가 묶여있는 것에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통되는 것만이 진정한 참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나누고 전달돼야 할 겁니다. 전에 호텔이나 여관이나 교도소를 다녀오신 분은 교도소에 가도 횃불이 찍혀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에서 만든 성경입니다.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도 그 기도원협회 멤버였는데 1900...
1908년에 네, 1908년에 처음 미국에서 성경을 기증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된 게 국제기도원협회의 출발입니다. 2009년에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병원, 특히 학교에 많이 기증했고요. 교도소 또 군대, 그 성경이 8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기증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얼마나 기증했을까요? 15억 권의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참여했던 이들이, 그 유통에 참여했던 이들이 얼마나 축복의 중심에 서 있었을까? 당연합니다. 우리는 큐티 말씀을 유럽에 나눌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과정의 노하우와 비밀, 즉 4대째 갈비탕집이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6대째 냉면 맛집이 육수의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떡을 나누는 일. 오늘 말씀의 2절은, 2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떡을 물에 던지는데 7배에나 8배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농사꾼들은 씨를 뿌릴 때에 지경을 넓히고 가능성을 개척해 가는 거죠. 좋은 땅만 찾아서 뿌리는 사람은 왕자님이라니까요. 그러다가 물이 한번 오거나 가뭄이 한번 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싹 달아나 버릴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에 투자하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이라면 그럴 줄 알아요. 뛰어난 애들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선생님은요, 가짜예요. 그러나 불모지 그리고 백제와 같은 저 아이의 마음에 진정한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군데에다가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떡을 일곱 사람에게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떡은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나누기 위한 거예요. 피자는요,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자에는 칼이 꼭 필요한 거고요. 나누는 거예요. 예. 얼마나 나누느냐? 완전히 나누죠. 일곱 조각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일곱 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여덟 조각으로 나누는데 여덟이란 무슨 숫자냐면 더 뭐, 예, 그 이상이에요. 완전히 나누고 그 이상으로 나눠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떡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던져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의 삶, 그것을 하나님의 쓰실 일에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좀 막연하죠? 조금 더 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들어라. 왜 떡을 물에 던지라고 얘기했을까요? 씨앗이라고 안 하고 예, 벌써 그 씨앗이 떡이 될 것을 농사꾼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장사할 사람이 투자할 때 그 투자를 통해서 얻을 이익과 결실을 먼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그 블루프린트가 그에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에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게 뭔가 완제품이 떡 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저는 디아스포라에 우리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혹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한 교조주의자인 것은 아니죠. 근데 왜 새벽 기도를 못하는가? 장소를 얻지 못해서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슈발바흐 교회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예, 그전에는 오버우젤 프랑크푸르트 저쪽에 있을 때 예,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만을 위한 장소를 따로 얻었는데 예, 그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새벽에 잠을 깨우고 사람들의 차가 오고 여닫는 소리, 그것 때문에 지속적인 컴플레인을 받아야만 되었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목사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꼭 우리가 새벽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들도 성도들이 하셨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벽기도를 그냥 우리가 그만둬 버렸다면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성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왜 꼭 당신은 교회에 나가야만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아들이 어딘가에 잘 있겠지, 꼭 찾아가 봐야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 그냥 내리사랑인데 잘 살다가 가시겠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 잠이 없으신 독일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잠에 일찍 깨고 우리 때문에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적합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어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불평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들은 우리 독일교회 목사님이 좀 당신들한테 배워서 기도를 시작해야 될 텐데 라고 얘기하기도 하셨고요. 너희들은 새벽에 날마다 콘서트하니?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만이 기도인가라고 묻는 디아스포라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시간에만 해야 되느냐고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꼭 수면 부족과 건강의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새벽 기도해야 하는가? 좋은 질문. 그러나 그렇다면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비밀과 그 놀라운 축복과 풍성함을 우리는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상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정말요? 우리는 여행을 가기 전에 잠을 자나요? 잠을 잘 안 잡니다. 아, 내일 운전도 해야 되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잠을 자라고 서로 말하면서 서로 안 잡니다. 예. 아우, 귀찮으니까 가다가 빵은 사 먹기로 하고 김밥이나 빵이나 번 싸가지 말자 그러면서 뭐를 챙깁니다. 그러면서 또 잠을 안 자요. 그러면 건강이 피폐하게 져가지고 여행 갔다 와서 전부 다 입원을 해야 맞은데, 그런 사람 마음 잡히다 쌩글쌩글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예, 잠도 적게 자고 그리고 많이 걷고 운전도 많이 했는데 갔다 와서 우리 체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적합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직장 일을 할 때는 밤을 새우고 출장을 갔다 또 출장을 가고 그러면 시차가 안 맞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를 생명의 위협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성기죠. 가족과 일터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될 인생의 중요한 경험. 이러한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마음으로 각오하고 몸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휴가를 내서나 운동을 해서 충전하고 거기에 적합화하고 또 회복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적합화하지 않느냐?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려고 하지 않느냐? 왜 꼭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뭔가 건강이 부족하고 세상 일이 그렇다고 왜 말하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가? 제가 전에 그 파리의 250년 전통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발레단의 에뚜알이 된, 별이 된 우리 한국 자매님 얘기한 적 있죠? 예. 뽕레프 교회 성도이고 그 전도사님 아들 예, 변호사 청년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서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는 주역이잖아요. 주역인데 임신한 상태에서 공연을 했어요. 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임신한데 어떻게 공연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250년 전통이고 발레단의 태반이 여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임신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까지는 공연이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몸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주역인 공연을 했대요. 여러분, 발레가 가만히 서서 이렇게 정도 하는 게 아닙니다. 발끝으로 서가지고요. 예? 돌고, 예. 그리고 사람 팔에 떨어지고, 와, 격렬한 거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렵사리 아이를 갖게 된 가정을 향해서는 제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얼마나 됐어요? 이제 3개월째 들어갔다. 가만히 있어. 내가 또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발레를 주역을 했대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건강할까? 아니면 그게 너무나 좋은 직장이어서 아이 정도야 떨어져도 된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적합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 이겨낼 수 있도록 적합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자녀 양육과 하나님 예배를 같이 할 수 없다고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오냐 오냐 그래 그래 어쩔 수 없지. 저 이번에 집에 못 가요. 아이고 그럼 네가 얼마나 바쁘겠어. 예. 그런 무기력한 부모와는 다른 분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됐다고 말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내 떡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환경과 일터의 자원을 주님의 목적에 맞게 성장시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류와 패션을 주도하는 디자인 산업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호와 용도에 맞는 아이템들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를 상품화해서 인간의 삶의 문화를 격상시키려고 합니다. 교역자 휴가 중에 우리가 파리를 지나서 독일로 돌아오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들린 곳이 우연히 아울렛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침을 먹고 잠깐 이렇게 들렀는데 저는 물론 아무것도 사지 않았고요. 이모 목사님 뭐를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가게를 잠깐 이렇게 들러보다 보니까 이제 할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에 600유로나 할인된 옷이 있어. 그랬더니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인데요? 그래서 1000유로. 그랬더니 아내가 입어보고 싶어요? 말하는 아내의 눈은 차분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계에도 5천만 원 넘는 시계들이 있고 또 가방도 5천만 원, 1억에 가까운 가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산업들은 이 품목이 분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그 설득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 하나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면 직원들은 마치 실험실의 사람들처럼 경건하게 장갑을 끼고 그 가방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구매자들은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아그 한마디 하실래, 예.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를 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인들에게 스스로 홍보대사가 되어서 이 아그 가방이 수년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빛을 발한다며 침을 튀기며 홍보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떡은 그 생명과 이 생명의 은사는 아그 가방 하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그런 값비싼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를 하나님의 생명샘에 던지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를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썩히고 놓아두는 것입니다. 물은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창조의 모체가 되었던 곳이에요. 창조의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신이 이미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목마름의 상징이고 해갈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의 상징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떡이 던져지고 하나님의 물에 던져지고 그리고 일곱 군데, 여덟 군데에 나누어지고 뿌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존귀함으로 옷 입고 고부가 가치가 되어서 생명 브랜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것이 예배에 마지못해 끌려와서 졸다가 나가고 피곤해져서 집에 가는 것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부끄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내가 옷을 하나 걸쳐 입었는데 누가 볼까 봐 엄청 부끄러워하고 어색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멋지게 걷고 모델처럼 걷고 전문인처럼 서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적합화해서 던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전도서의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최선의 수혜자가 되고 자기가 최후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품격 돌봄과 섬김의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 자신이 가장 먼저 혜택의 대상이 되고 그 자신의 추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복음 양육을 상징하는 표현은 제자 훈련인데, 제자 훈련을 처음에 하면서 약간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돼? 매일 교회에다가 묶이고 매이고 종종거리면서 교회 가고 저제훈련 해가지고 결국은 주방에다가 밀어놓고 손에다가 물 묻히게 하고 늘 자원하고 노력 동원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또 시키는 대로만 하는 예스맨을 양산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어떤 의구심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20년 지나면서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품격 있고 가장 따뜻한 네트워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은 마음대로 성경을 전달하지도 못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공공장소에서 말하지도 전하지도 못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가지만 그러나 복음은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킹 솔버라는 작가가 쓴 소설 애니멀 드림스, 동물의 꿈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 니카라구아에 가서 농부들과 아이들을 돕는 할리라는 원예사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생 코디에게 편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 daily work, 블라블라 나가는데 계속되는 매일의 노동은 자꾸 더해가는 거야. 덧셈이야. It adds up.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양 속으로, 농작물 속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의 뱃속으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의 밝은 눈 속으로도 들어가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Good things don't get lost. 선한 것들은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물에 던지는, 나누는 그 일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생존의 조건과 우리들의 환경을 조율하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 생명떡을 만들고 일곱, 여덟에게 나누고 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는 저절로 되나요? 기도할 생활 리듬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생활 패턴을 만들고 복음 DNA를 이식할 수 있는 내 삶의 경영의 프로젝트를 일정화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를 프로그램화하고 이를 패턴화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라이프스타일로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렇지 않고 졸다가 예배드리고 가서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이루어져 있더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일을 감당하고 하루하루 결단하니 주님은 저만치 가 있게 하셨고,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아들과 딸들은 쑥쑥 자라서 어릴 때 예배당 좀 다녔어 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의 전공과 은사가 주님 안에서 개발됐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리더십을 갖게 되고 창조 경영을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이라고 멍때리고 아이들을 잘한다고 미루어 놓지 아니하고 바쁜 때라고 뒷전으로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바쁘니까 기름 넣고 출장 가듯이 바쁘니까 기도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들의 환경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Love never fail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Good things don't get lost.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막연한 초대는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떡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에 내가 적합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스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가 어렵다고 그러면 무조건 도와주시는, 힘은 없어도 그래 네가 우선이지 말하는 늙으신 부모님과 같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기민한 기획가이십니다. 하나님은 투자자입니다. 될성 싶은 곳에 투자하는 투자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판을 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의 떡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으로 여덟으로 나누고 쪼개어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손을 가진다면 다음 한 주간에도 한 스텝 한 스텝 나를 주님 앞에 적합화해서 내가 어느 날은 반드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떡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구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응답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